체력 1인 상태로 시작합니다. 연막탄 격분. 저지 운명 가르기. 와우 와우 날먹까지. 노갈까지, 마음의 요새까지. 이게 와처다. 가뿐한. 와씨, 뭐 넣지? 뒤처리 넣을까, 축성 넣을까? 뒤처리가 조금 더 낫겠지? 정권 수양까지. 아이고 미라 소원까지. 아 뭐지? 뭐야 이거, 조작 아니야? 말이 돼 이게? 라가블린, 금속화 라가블린.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? 디펙트 주제. 디펙트도 너무 약해서 양심 없는 거 아닐까? 와, 라가블린 퍼펙트. 삽. 마요 하나 더 나왔다. 이 게임이냐? 뭐지? 무엇이지? 선 넘네. 어서오세요. 추월 나오면 깬거임. 이게 당신의 연막탄입니다. 안 돌려줘. 아 버려. 아니 마요 또 나왔어 미친. 추월님만 오면 고. 어서오세요. 얼알 얼알 미라 손시드. 이게 시드지. 아이 격분 쓰고 싶은데 쓰면 안 되겠지. 격분 참기. 탐정이신가? 아니 킬킬 공략 좀 보려는데 그냥 개사게 치는걸 보여주시네. 킬킬킬 이게 와처 공략입니다. 실력으로 마요를 뽑으십시오. 22, 32, 36 딜이니까 못 잡는 거 아니야? 아,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아베히리님. 처음 드루가 너무 안 좋았는데. 아이고,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이게 이렇게 잡힌 게 너무 안 좋았어. 내가 뭐 어떻게 안 되나?
해서 분화 격분을 써야 되나? 충성. 저거 잎에 뜨고 나서 먹어야 돼. 페이즈 바뀌기 전에 먹으면 적용이 안 된다. 이렇게 써야 돼. 집에 집에 사색. 으잉. 판도랑 갑시다. 알이 누구인데? 쫄? 손절. 에반데. 아이 쓰레기 아니야 이거.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지같이 나오지? 아니 그지같은 거 아이씨. 아니 뭐야 이게. 아니 뭔데 이게. 잠깐만. 상점 가서 제거하고 추월 찾아보자. 뭐 타격 수비보다 낫겠습니까? 관절 부수기 좋다. 도장 돌릴 수 있다. 헌신은 미란손이니까 좀 놔둘까? 전투찬가가 선천 손패 쳐먹으니까 전말을 먼저 바꾸자. 헌신 들고 다니까? 아니 헌신 아니 아니야 싫어. 헌신 싫어. 알 두 갠데 기믹히게 스킬만 나오네. 야 귀신이다. 손절 하나 더 하자. 정신수양 지금은 괜찮겠지? 흩날리는 소매도 선견지명 뺄까 그러면? 추월 어디 없나? 추월님 님만 오면 고. 여기 불 보면서 삽질합시다. 와 42딜. 개쌤. 아이 전투찬가 왜 자꾸 나와? 뭐해? 추월 어디 갔냐 추월. 이거 정신수양 강화해도 되겠는데. 전투찬가 좀 별론 것 같아요.
천천히 손패 말아먹는 게 바이. 휴, 어, 찌야. 아, 뭐 쓸 수가 없네, 뭐. 40대리니까 맹공 에 맹공 별로 아닐까? 진노푸는 카드나 더 써야 될 것 같은데. 쫄 건 쫄아야지. 딸기 추월. 아유 추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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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얼추얼추얼. 이제 가다가 흙솜에 내다버리고 지금까지 왓처의 모범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쫄리네. 왜 이렇게 쫄리지? 쫄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. 아 이거 경로 하나만 더 먹으면 클리어 되기지. 딜보다는 방어도에 좀 초점을 맞추죠. 와우 세모항 미소다리 광풍 필요하겠죠.
이게 와서지. 교훈 필요 없겠지. 알 두 개라서 감호 다 돼 있어. 비갈김이나 주지. 서운한 아님 커피? 미라소원 있어서 코스트 안 모자랄 것 같은데. 그래도 커피가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하겠다. 근데 보스전이나 이런 거나 이런 거만 중요할 것 같으면은 성난컵도 괜찮아 보이고. 결국 성난컵은 보스전 같은 거 할 때 더 좋으니까. 커피. 엘리트 다 잡았구나. 불 많이 보는 길로 가자. 삽질하니까. 불. 불 네 개나 있네. 미쳤다. 단조롭고 약한 디펙트보단 단조롭고 강한 왓처가 좋은 것 같습니다. 제거만 더 보자. 아예 다 먹을 수 없나 이거. 포션 3개 하나 사볼까? 고민. 와처를 때리는 저 여자의 정체는? 고급 상자, 100년 퍼즐. 구상은 심장 기준 두 장 이득을 보는데 하나 지우는 게 더 낫지 않을까? 창방은 뭐 금방 잡을 것 같고 그냥 흙소매나 지우고 얼불춤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? 지금 몇 장이지? 4, 5, 6, 7, 8, 9, 10, 11. 11장이면 얼불춤은 안 되겠네. 일단 10장 만들면은 돌긴 도니까. 아, 보존 말고 딴 거 줄걸. 아무튼 10장이니까 이제 얼불춤은 안 되는구나. 추월 하나 더 나오면은 그때는 된다. 추월님 물고기도 자기. 아쉬. 많이 맞네. 추월 하나 더 필요해. 와처 드루가 너무 아쉽다.
탈륜 손절부에. 아니 스토리 안에 그냥 돌이잖아요. 이걸 못 먹네. 모래시계. 병추어를 못 먹네. 와, 방어도 사는 거구나. 와처 강해요. 벨트위드르기 필요겠지. 살려줘. 살려줘. 젠장. 와처 들어오는 대체 어쩌면 좋을까. 내면의 평화. 내평 정신수양 이렇게 가자. 조개화석 나이스. 조개화석 너무 좋고. 광풍이다. 광풍이 있어야 할까. 아 이거 얼굴 춤 넷 다섯 여섯 일곱. 어차피 지금 추월 한 장 더 나올 거 아니면은 얼굴 춤은 불가능한데. 추월이 한 장 더 나오는 거 아니면 불가능해. 체력 43은 너무 빡세다.
정신수양 잘 들어가면은 얼굴 숨 될랑가. 뭔 짓이야 이게. 카드가 너무 많다. 이 방어도 많이 쌓이는 게 손절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제 손절 없다. 근데 이거 마요 두 장이니까 순환 아니어도 그냥 밸류로 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아씨 이런 내 잉크병. 마요 두 개면 인정이지. 추월 마요 많게. 젠장. 아, 달팽이 너무 역겹다. 5장 뽑는 게임인데 4장 뽑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이게. 얘는 잘못 만든 것 같아. 어서오세요. 달팽이도 맞추시려 듯. 으아 미친 달팽이색 미쳐가지고. 5장 뽑는 게임에서 4장 뽑게 하는 거는 해봐. 네, 어서오세요. 발굴이나 할까? 발굴해봤자 그지 같은 거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. 정신수양 강화할까? 재건합시다.
아니면 파워 포션을 할까? 어서 오세요. 영빵 지우면 되죠. 어서 오세요. 영빵 3종 디버프 다 걸리면 5장 기준으로 꼴랑 9 오른다. 하하하하. 아, 젠장. 망할. 살려줘요. 창반 만겐. 아니, 점화가 힘 깎으면 딜이 안 들어가. 와, 이런 젠장. 격분 딜꼬라지. 격분이 연타되네. 아이, 내 잉크병 카카톨 꺼서 쓰는 게 없냐. 창방, 아니 심장은 그래도 손절 두 개 다 빼면은 할만한데 손절 두 개가 빨리 나와줄까?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. 조졌다. 1 1 이거 마음의 요새로 막아지나? 안 막아지나? 야, 저거는 막아지지. 손절은 막아지지. 와씨, 아슬아슬한데 이거 핸드 한번 말리면 고래랑 악수하러 가야 된다.
여기서 경각이 빠지네. 그래서 넘기는 게 맞나? 더 돌려야 되나? 어차피 다음 턴은 쟤 안 때리잖아. 그러면은 다음 턴에는 내가 진노카드 안 뽑아도 산다는 거 아니야? 심장전은 역시 손절이지. 아씨, 겁나 힘들게 이겼. 겁나 힘들게 이겼네. 아무튼 이김. 심장이 허접임. 심장 허접세. 거지. 거지 왔죠.